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PNSO 천지 타르보사우루스 피규어를 리뷰하려 해요. 타르보사우루스라는 이름은 발음하기가 참 쉬운데 천지, 어우 이건 또 뭐야.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으로 많이 알려진 타르보사우루스. 솔직히 그간 만났었던 타르보사우루스의 미디어 모습 때문인지 그렇게 관심 있었던 제품은 아니었는데, 기존의 수강류들과는 다른 묵직한 모습의 묵직하고 차분한 도색, 한번 사봐도 괜찮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타르보사우루스 피규어는 사실 대중화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 보니 하나하나가 소중한 와중에 이름값 하는 브랜드 PNSO에서 뽑아준 제품이니까 일단은 기대를 가지고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개봉 전이라 박스 자체만으로는 뭔가 큰 임팩트는 없는 타르보사우루스, 그냥저냥 PNSO 스타일의 포장 박스에 담겼는데요. 이번 공룡의 모델링은 박스에 새겨진 것처럼 51번이 되겠습니다. 박스의 좌측면, 우측면, 그리고 위쪽 면까지 기존의 박스와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피규어 본체를 만나기 전에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구성품들, 그 중에서 시작은 PVC 변형을 막기 위한 필수 제품인 스탠드와 공룡의 정보가 담긴 팜플렛, 그리고 날렵한 모습으로 표현된 타르보사우루스의 포스터까지 구성품 역시 기존 제품들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전박이가 아니라 천지 타르보사우루스. 뭔가 분위기나 포스가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차이가 나네요. 일단은 덩치부터가 장난 아니고요. 정말 포스 넘치는 모습의 조형과 무게감도 그렇지만 도색마저도 정말 차분한 톤, 어두운 느낌이라서 그 분위기가 훨씬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으로는 푼소 특유의 브라운톤을 벗어난 색다른 느낌, 회색을 베이스로 브라운톤이 드라이브러싱 처리가 되어 한층 자연스러운 모습, 흙바닥에서 뒹굴다 온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조형이 완전 퉁퉁하네요. 이게 억지스럽게 뚱뚱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괴물 같은 느낌의 퉁퉁함? 그럼 좀 더 가까이서 숨은 디테일들을 같이 찾아봅시다. 가장 먼저 타르보사우루스의 머리, 이전에 다른 수강류 제품들보다는 좀 더 넓적하고 크기가 큰 주둥이 때문인지 피부빈의 표현도 뭔가 당당하게 사이즈업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주둥이의 앞쪽 부분과 입술을 따라서 굉장히 큰 크기의 비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완화창 부위의 눈가 주변으로는 좀 더 섬세한 느낌의 비늘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늘 사이사이로는 흙먼지가 낀 듯한 느낌을 노린 건지 아이보리톤의 색이 입혀져 있는 정말 섬세한 모습이에요. 공룡의 눈은 머스타드에 가까운 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도색됐습니다. 해당 머스타드색의 눈은 바로 위 볼록 솟아오른 볕 부위에도 적용됐네요. 아래턱 역시 위턱과는 또 다른 느낌의 피부빈을 표현. 머리 부분만 살펴봤는데도 피부빈의 느낌이 군데군데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잘 만들어졌다 라는 느낌을 절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아래턱에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입을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사실. 대형 수강류답게 공룡의 이빨 역시 시원하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조형 완료. 도색은 실수인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의도적으로 노린 것 같은데 이빨 군데군데 굉장히 더러운 느낌의 다른 색의 처리가 입혀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해당 느낌을 선택한 듯 싶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입안, 역시나 마감 처리가 훌륭하네요. 입안 디테일 역시 그 정도가 정말 미쳤다. 푼소의 타르보사우루스는 정면에서 봤을 때 양한 실을 잘 표현해둔 모습입니다. 모습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못생기긴 했다 너. 계속해서 공룡의 목으로 내려가 보면요,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 느낌인데 길이는 짧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고개를 튼 형태로 조형됐기 때문에 우측면에 좀 더 주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어두운 회색의 메인 컬러를 위로 탄생 역시 피부 디테일 사이사이 워싱 느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느낌은 목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품 전체에 걸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줄무늬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땅바닥에서 뒹굴다 온 자연스러운 동물의 모습을 살리려고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목의 아래쪽 역시 주름과 돌기들이 뽕뽕하고 솟아오른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 공룡의 몸통, 제가 진짜 처음부터 강조했던 부분이긴 한데 진짜 두꺼워요. 진짜 울그락불그락. 두께가 지금까지 봤던 수강류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이야, 진짜 두껍다 두꺼워. 뭘 이렇게 많이 먹은 거니 너? 이번 제품은 정말 별다른 줄무늬도 하나 없고 도색 자체가 정말 탁하고 어두운 느낌인데 자칫 정말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이 미친 듯한 수준의 피부빈을, 그리고 흙먼지 낀 듯한 워싱 표현만으로도 무거운 중압감을 제대로 선사하네요.
그리고 어깨 부근에는 목 아래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돌기들이 일부 자리 잡았습니다. 몸통에는 없고 이렇게 어깨 부근에만 적용됐다는 것이 조금은 독특한 선택 같아 보이네요. 대형 수강류의 특징과도 같은 모습이라 한다면 덩치 큰 몸집에 비해 한없이 짧아 보이는 앞발, 타르보사우루스 역시 피해갈 순 없겠습니다. 한층 고중스러운 모습으로 조형이 됐고요. 손톱은 검정색으로 도색 완료.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딱히 눈에 띄는 디테일이라 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타르보사우루스의 거대한 뒷다리, 역시나 별도의 줄무늬는 없이 메인 회색 바디 컬러를 위로 탄색 계열의 워싱 처리, 그리고 아이보리 톤의 무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거친 가죽 느낌과 파충류스러운 비늘 표현이 함께 잡혀있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리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근육 라인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발 아래쪽은 다시금 어두운 회색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 대부분의 푼소 제품이 그래왔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발의 디테일 역시 놓치지 않은 PNSO 천지 제품이 되겠고요. 공룡 자체가 덩치가 크다 보니 발바닥 역시 기존의 작은 수강류 제품보다는 확실히 넓적한 느낌이지만 마텔의 왕발과는 급이 다른 넓덕발, 발가락에도 역시 탄색의 워싱 처리가 첨가됐네요. 확실히 줄무늬나 별도의 무늬 느낌을 노렸다기보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동물의 모습을 노린 것 같은 디테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톱까지 도색 완료.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꼬리 굵기 역시 다른 제품들보다 남다르고요. 이번 제품은 비늘 표현도 그렇지만 주름 표현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꼬리에서도 역시 미친 듯한 주름 표현 확인 가능합니다. 탄색의 워싱 처리 느낌과 꼬리 중간 부위로 내려갈수록 아이보리 톤의 색으로의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모습, 타르보사우루스의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와 라는 감탄사밖에는 나오질 않네요. 리뷰를 마치기 전에 설명 없이 제품의 전체적인 디테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요. 솔직히 그간 만났었던 푼소 수강류 제품들은 죄다 브라운 톤이었고 메락세스처럼 간혹 정말 독특한 도색의 제품들도 있었다지만 타르보사우루스 처음 이미지로 봤을 때는 회색에 정말 정제된 톤다운된 차분한 느낌이라서 이거 왠지 너무 밋밋할 것 같은데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크기도 그렇고 제품을 처음 꺼냈을 때 실제로 느껴지는 제품의 육중함, 뭐 이건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미에서요. 줄무늬도 하나 없고 기껏해봐야 흙바닥에서 뒹굴다운 느낌을 표현한 탄색의 워싱 처리가 전부인데 전박이 타르보사우루스가 이 정도로 육중하게 나왔고 이 정도의 완성도를 자랑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신 푼소 티렉스, 찐 티렉스는 정말 어떨지 기대가 너무 되네요. 근데 일단은 총알 장전부터, 여러분들은 PNSO 천지 타르보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